우스업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실에서 집으로 막 돌아왔어요. 지금은 월요일 오후 11시 3분입니다. 집에 올 때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 출근길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 빙판길이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요청하시던 딧웨이의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최근에 제가 마지막까지 알고 있기로는 G-Davis라는 닉네임으로 다시 바꿨었잖아요, 딧웨이에서. 근데 또 다시 이번에는 딧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랩네임을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곡의 제목이 찌락복 찌락뻥이라고 읽더라고요. 구글 번역이 이렇게 읽으라고 시켰습니다. 이제 영어 제목이 Complication인데 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글이든 뭐 유튜브든 온갖 이제 플랫폼들을 다 뒤지면서 보통 가사를 찾거든요. 가사가 올라가지지 않으면 근데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음악만 듣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딧웨이 리액션 비디오 찍는 거 진짜 오랜만입니다. 와, 얼마나 된 거지? 거의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저도 아직 음악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딧웨이의 찌락복 찌락복 컴플리케이트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무드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무드가 되게 칠한 느낌으로 바뀌었어. 뭔가 이렇게 좀 유연한 느낌들이 음악에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 많이 달라졌는데 음악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팝적인 느낌이 있는데 구리지가 않아. 괜찮아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걸 진지하게 믿으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저는 D-Way의 많은 리액션 비디오를 저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음악적으로 좀 이 곡을 들으니까 성숙한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한동안 딧웨이의 새로운 음악들이 올라가져 있지 않았던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지만 이거는 되게 의외네요.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좀 뭔가 성숙했어. 뭔가 무드가 많이 달라졌어. 계속 더 들어볼게요. 괜찮은데?
trong yêu đơn vì rừng sân ai bằng tay chết chết tay bằng không trọc xa là bó đã chết nhai bằng tay chết bằng lai bằng lòng chẳng có mình xây chỉ yêu đai rồi hai chị thơ tại lúc đông rồi mang rồi lanh với trái đai mình mang bằng mang chung có bong bong. 뭔가 딘웨이도 랩을 뱉을 때 약간 힘을 빼고 약간 이지하고 칠하게 랩 뱉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 요즘은 막 이렇게 빡센 랩이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없어. 좀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랩 스타일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약간 그 오로튠으로 헤이예예 할 때 있죠. 약간 마음에 들어. 예, 이런 느낌들. 뭐 이 노래 좋네. 오, 일렉 기타도 나와주고. 좋다고. 괜찮아요. 곡이 아주 깔끔한데 사운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음악이 뭔가 느낌이 달라졌어. 많이 달라졌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이 세련돼진 것 같아.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전 음악들이 세련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예전 음악들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뭔가 음악들이 약간씩 미완성된 느낌들로 전 들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완성된 음악 같아. 무드 자체도 뭔가 많이 바뀌었어. 뭔가 강하고 타이트한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칠하고 이지한 느낌인데 어느 정도의 또 멋은 또 챙겨주어 가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다 이렇게 좀 아우르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이거 좋아. 좋다고. 가사만 이해할 수 있었으면 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일단 곡을 들었을 때의 느낌은 괜찮아요. 이런 바이브 음악들 좀 자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생각해보면 딘웨이의 캐릭터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딘웨이는 또 같이 함께 사는 또 아름다운 여자친구? 와이프? 어쨌든 있잖아요. 그냥 그런 무드를 담아서 좀 이런 러블리하고 세련된 음악들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제가 예전에 느꼈던 딘웨이의 음악들은 약간 뭐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래퍼든 아티스트든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음악적인 무드가 딘웨이한테 괜찮다고 생각해.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제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